달리는 권열차 구원 세미나 오늘이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붕붕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 상급입니다. 상급.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구원입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신앙생활 실컷 평생 하시고 십일조 잘하시고 헌금 잘하시고 충성봉사 잘하시고 구원 못 받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생활 잘하고 졸업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런데 신앙에서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 태극마크 다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달입니다. 특히 금메달이다. 이 성도들이 상급 교리에 어두워요. 상급에 이 정립된 신앙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 상급 교리 잘 들으시고 우리 이제는 상급 교리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상급에 전폭적으로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달려갔습니까? 구원은 십자가 강도도 받았어요.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날 때 벌써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상급. 올림픽에 금메달이 많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메달에요. 최고의 메달이 있습니다. 최고의 메달. 그게 여름 올림픽에는 그게 마라톤입니다. 여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금메달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금메달 따는 그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안 합니다. 제일 나중에 이거 하고 올림픽 마칩니다. 그러면 겨울 올림픽에서 겨울 올림픽에서 최고의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자 피겨입니다. 여자 피겨. 우리 김연아 선수 여자 피겨. 이게 메달 중에 최고의 메달입니다. 원래 겨울 스포츠는 이 선진국 스포츠고 유럽인들. 주로 미국이나 카나다나 전 유럽이 다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가 많았어요. 우리는 뭐 이런 데 눈이 어두웠잖아. 그런데 전 세계가 김연아 선수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그렇게 큰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눈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가장 이 금메달 중에 금메달이 여자 피겨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제일 끝에 나중에 해요. 이거 마치고 올림픽을 끝냅니다. 전번에 우리 소련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뺏겼지만은 사실은 그 1등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쇼. 그날의 최고의 스타가 갈라쇼를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에요. 그게 최고의 금메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간 바울이 노린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날 최고의 스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상급에 눈을 잘못 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성도가 상급에 눈이 열리지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아직 흔들리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지를 못해요. 다루지를 못해요. 은혜 좀 받으면은 초등학교 졸업했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한 판 딱 하고 나면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루지 못한 이유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 안 하면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모두 구원열차 다 타셨어. 이제는 구원을 넘어야 돼요. 구원을 넘으면은 상급이 보입니다. 상급이 보여요. 고대나 연대 들어가려면은 목표를 서울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 문제에서 좀 흔들린다 싶은 분은 목표를 높이십시오. 어디로요? 상급으로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높이면은 그건 저절로 해결돼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처음에 입학하면 엄마 저게 무슨 글자야 저거 왜 저래 별 희한한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3학년 4학년 학년에 올라가면은 그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저절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정말 상급에 눈독을 들이고 상급을 바라보면은 이 밑에 있는 구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는 눈독을 상급으로 돌리셔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급을 아주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저들 교회 학생들 스케치북이나 필통 주면요 한 반은 안 가지고 갑니다. 박스만 받고 놔줘보면 그거 그냥 두고 가요. 별로 눈독을 들이질 않아요. 왜? 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뭐 하나님의 상급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금메달이요 돈으로 하면 70만 원밖에 안 돼요. 70만 원. 메달에다 금 싹 발라나는 거. 그 금붙이 값으로 하면 7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선수가 거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선수가 그 70만 원 그 눈독을 들여서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금메달 하나 따면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따면은 스타가 아니고 스타를 넘어서 영웅이 되어 버립니다. 영웅 대접 받습니다. 저번에 동계 올림픽에 8명밖에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수백 개 금메달 중에 영웅이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인생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극 마크 달면은 그때부터 메달에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올림픽 왜 갑니까? 금메달 따려고 갑니다. 천국 왜 갑니까? 상급 받으려고 갑니다. 항상 그 가치를 세워야 돼요. 올림픽은 메달 따려고 가듯이 천국은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아주 수준 낮게 보면요. 그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면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확신해야 그때부터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학생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통지표를 기다립니다. 빨리 통지표 안 내주나.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학생이 그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을 확신하고 상급의 자신을 가져야 일단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때 상급을 타니까. 상을 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재림 어쩌고 하면 그것부터 덜컥 나요. 무섭습니다. 네, 받을 게 없으니까. 제가 어릴 때 낚시를 했거든요. 낚시 저녁이 되면 이게 이렇게 바구니에 고기가 많잖아요.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오늘 상수 고기 많이 잡았네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선수들 금메달 따면은 얼른 본국에 가고 싶습니다. 왜요? 본국에 가보세요.
인천공항에 내려보세요. 온 국민이 난립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 그리고 로드 이제 상급에 눈이 잘 열렸어. 우리 상급을 바라봐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안 그러면 항상 일랑일반에서 찰박찰박 물장구 치고 있습니다. 자, 상급에는 신자의 상급이 있고 불신자의 형벌이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의 형벌부터 보십시다. 불신자는 형벌을 받아요. 그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백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좌 심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붉은 카펫을 쫙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뭐 구름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얀 카펫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여기 모입니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붉은 카펫가 아니고 흰 카펫이라고 그것을 백보좌 심판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심판받으면 여기는 징역도 없고 벌금도 없고 다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의 사형은 지옥입니다. 다른 심판은 없습니다. 평생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인류 역사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여기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 모여서 심판받고 영원히 돌아오질 못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만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이 가는 곳이 바로 이거거든. 다 여기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여기에 안 갑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은 내일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자리에 안 간다. 왜? 그 심판이 바로 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심판자리에 안 간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가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 가보면은 다 섞여 들어가 다 여기 다 끌려가 버려요. 우리는 갈 필요도 없지만은 갈 수도 없어요. 안 갑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예수 심판입니다. 예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한 번으로 끝냅니다. 죽음도 한 번. 한 번 죽는 것. 그 외에 심판도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고 백보좌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심판 내 심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 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 왜 예수님 받았는 걸 뭘 또 내가 받아?
어린 자녀들이 중국집에 짜장면 탕수육 시켜 먹고 아버지가 갚았으면 됐지. 뭘또 내가 또 갚아. 아버지가 대신 갚았는데. 계산 끝난 거예요,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실 때 모든 신자의 심판은 여기서 유월 심판이 끝났다. 왜? 한번 심판입니다. 예수 심판, 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그럼 두 번째, 신자는 뭐냐? 신자는 상급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불신자는 형벌을 받지만은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참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저 시골에 초등학교 졸업생은 6명인데 상은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상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는다.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이게 메달 받는 단상입니다. 제일 중앙에 금메달, 여기에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려면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메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여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금메달 딴 국기가 펄럭이면서 국가가 울립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메달 따는 단상인데 성경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 올라가요. 왜?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은 상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상 주시기로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요. 특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참이 말씀을 오늘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참, 이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상은 부부간에도 같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굳게 이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냈다 그냥 먹어라. 그냥 뭐 주먹국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다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일을 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밤일하거나 공휴일 일하거나 주말 일하면은 두 배, 세배더 주시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일한 그대로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된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눈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눈독을 올리십시오. 어디로요? 상급을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구원 문제에서 찰박, 항상 일락일발에서 찰박찰박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담대하게 목표를 올리셨어. 상급의 눈독을 들으셔야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입니다.
믿음에는 상급이 없어요. 믿음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천국 가는 그게 상급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은 건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공짜 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믿음에는 상급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공유물입니다. 천국은 공유물이지만은 다른 모든 것은 사유물입니다. 상급은 사유물입니다. 사유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하시고 국회의원 장관도 대한민국에서 하시고 노숙자 가난한 사람 거지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다 공유물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공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내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내 보물이야. 내 보물. 네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래서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동전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뭐 저금 통장, 부동산, 에어컨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내 것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게 진짜 내 거다. 네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하늘에 사두라. 하늘 가서 거기서 내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사두나? 이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열을 바치고 바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바치고 그렇게 할 때 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금메달 하나 딸렸고 정말 태극마크 단 선수들은 지옥 훈련을 건듭니다. 완전히 인생 색깔이 달라져요. 스타를 넘어서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금메달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게 7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구원은 십자가 강도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만큼 쉬운 거 됐습니까? 그의 목표는 상급이고 수많은 금메달 중에 최고의 금메달을 따기를 원해서 최고의 스타가 되기를 원했더라.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 당대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어요. 전 유럽이. 유럽이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업적은 놀라웠습니다. 왜요? 최고의 스타가 되어서 최고의 상급을 받기를 원했더라. 형벌에는 상급에는 불신자의 형벌이 있고 신자의 상급 심판이 있어요. 불신자는 다 백보자 심판에 모여서 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 그 죄에 빨리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린 죄 하면 도둑질 사기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죄에 대하여 살아면은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 죄로 지옥문이 열려버려요. 예수 안 믿는 그 죄로 지옥문이 쫙 입을 열어버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여기에다 모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형인데 하나님의 사형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 우리는 거기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심판 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도 한 번, 죽음도 한 번입니다. 그렇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신자는 상급이 남아있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의 말씀, 그 면류관 상급,
올림픽 4년마다 돌아오는 그 금메달도 귀한데, 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상급을 주실 때에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4년 만에 주는 그 올림픽 메달도 그렇게 크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로 올라가서 그래서 상급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이것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정말 내 것은 여기 없습니다. 정말 내 것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일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라. 상급. 참, 성도가 여기에 눈이 못 열려. 이 교리가 정립이 안돼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모두 이 강의 잘 들으시고, 아, 나도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되는구나. 단순히 찰박찰박 구원이 아니고, 나도 목표를 상급으로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다 하시고, 상급에 담대하게 눈이 열리시는 귀하고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이팅!